다음 종목은요, 코라홀딩스인데 매도할까요? 1944님 질문 주셨는데요. 네, X와 O 의견이 나왔습니다. 네, 오늘은 계속 엇갈리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좀 의견 드릴 것 같아요. 자, 코라홀딩스 오늘 2% 오릅니다. 많이 올라요. 최근에 계속 올랐습니다. 그냥 쉬지 않고 올랐어요. 10월 언제부터일까요? 14일부터 그냥 쫙 계속 오릅니다. 뭐가 문제신가? 어떤 걱정이신가? 좀 상승에 대한 부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, 저는. 자, 수급 포인트에서 보자면, 살펴보자면요. 꾸준하게 외인들의 기관들의 매수세 잡혀 있는 모습이고, 오늘의 상승폭을 보더라도, 아직은 쉽사리 꺾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, 그쵸? 흐름도 나쁘지 않고, 이 추세가 꺾이면은 모르겠지만,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. 급한 매도보다는 추이를 좀 더 확인한 이후에 매도도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오늘의 매도 자체는 좀 급하다는 판단이 들었어요. 그래서 좀 당장에는 매도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려보겠는데요. 자, 이상남 멘토님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. 네. 코라홀딩스가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조금 우리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, 자, 코라홀딩스 안에 이제 보면 이제 KR모터스라는 또 기업이 있어요. 그러면 그 기업에 알짜배기, 뭐 오토바이에 대한 부분이 이런 거를 조금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. 자, 코라홀딩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라오스나 이쪽 지역인데, 보시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.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삼바리, 옛날에 우리나라에 삼바리 같은 그 바퀴 세 개 달린 오토바이 같은 게 이렇게 다니는 그런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그 부분 자체를 지금 KR모터스 쪽으로 사업을 이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알짜배기가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라홀딩스는 주가를 이만큼 올려놓고 거기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. 자, 그러면 자,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, 자, 고가가 얼마입니까? 고가가 32,467원이었습니다. 그 자리에서 지금 얼마예요? 15,000원까지 내려왔죠.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인 반등 부분이겠죠. 왜냐하면 되돌림 파동이 지금 50%까지 나타났다는 거죠.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, 중요한 거는 이 반등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?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. 왜냐하면 예전과는 또 다른 회사의 가치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알짜배기 자체가 지금 어디로 이동하냐, 자, 주가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. 이 기업은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 지금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, 그렇게 좀 더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,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져나오신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그렇게 대안주를 한번 찾아보십시오.